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기에 잠깐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계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성경에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3년 반이 왜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이 3년 반을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을 뻔 했어요. 죽을 뻔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 3년 반. 그래서 이 3년 반이라는 이 상징적 숫자. 예수님은 실제로 3년 반을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말은, 여기 나오는 새해 여섯 달, 3년 반은, 이거는 상징적입니다. 사실은 3년간이에요. 아시겠죠? 그 3년이라도 3년 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흉년이라는 것은 뭐를 상징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믿고 조건적으로 믿는 그런 시기를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42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42달. 그 42달이 날짜로 하면 며칠? 1260일.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날과 년을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1260년, 42달. 그래서 3년 반 이렇게 해서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리가 없었던 때, 이 말입니다. 진리가 없었던 때, 진리를 지키고 가지고 있고 가르칠 때 받는 핍박의 기간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걸 봐라. 나는 조건적이 아니지. 나는 누구나 사랑하지. 그리고 나는 누구나 병 고치지.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리지.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이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야. 이 말입니다. 병자를 고칠 때는 생명이 있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곧 생명이라는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자 기득권자들 그렇죠. 이미 철저히 조건적 사랑을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틈만 나면 어떻게? 계속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맨날 피해 댕기고 분전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면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언덕으로 밀어 내려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다 예수님이 피하셨다, 피하셨다, 피하셨다 이렇게.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순순히 이제 뭐가 참해? 때가 참해. 이제 내가 죽을 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아시면 참 심오하고 놀랍습니다. 자, 그때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어디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이스라엘에. 이제 그 참 여자가 그 시대에 과부가 된다는 건 이건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 시대는 여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시대인데 남편이 없어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부, 그럼 저 여자가 왜 과부가 됐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가 많아서 과부가 됐다. 그러니까 남편 죽었기 때문에도 정말 한심하고 슬프고 그런데 남편이 죽으니까 또 무슨 취급을 받아? 죄가 많아. 저 여자 쪽에 죄가 많아가지고 남편이 죽었다. 남편 죽인 년으로 돼버려. 그만큼 이 과부의 신세라는 것은 그동안에 정말 한심했다. 이스라엘에 그런 많은 과부가 있었다. 있었으나입니다. 이게 과부가 있었으되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 중 한 사람 한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돈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누구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소위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다 개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방인이 사는 시돈 땅 사렙다라고 하는 한 동네에 있는 그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로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위험한 소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천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으나 이런 얘기예요. 소름 끼치는 얘기죠. 그렇죠? 있었는데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이방인 중에 과부한 사람에게 갔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걸 왜 이거 무슨 얘기일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다. 왜? 그 가르치는 대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방에도 다 우상숭배는 우상들은 전부 다 무선적 신이요? 조건적 신이요. 그러나 이 사렙다, 이 과부만은 마음속으로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조건적 하나님을 사랑받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다 조건적 신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누구나 그 이 과부 한 사람만 그래서 흉년 이제 죽게 됐대. 그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서 그 사렙다에 가서 시돈 땅 사렙다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나라. 다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실제로 만나서 어떻게 됐다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엘리야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문둥이가 있었어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방 나라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더라.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전 이방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인자를 거역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말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조건적 사랑이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었는데 난 안 믿어. 그랬지만 예수가 뭘 가르치는 줄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나도 그런 모양이다. 그러나 누구의 음성은 듣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은 듣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라는 사람도 시리아 사람이에요.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원수국가.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거부하는 나라.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누구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우상, 철저히 조건적인 그 우상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얘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걸,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 저 예수가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러 왔다라고 그럴 때 그제서야 뭐라 그럴 수 있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 놓고 뭐요? 그 예수가 뭘 가르쳤다?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쳤다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 판단하지 말아야. 하나님만이 아실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가셔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공격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떠들지 마세요. 네. 이게 떠들지 말라는 말은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 그 조건적으로 알고 있지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일단은 암이 좋아지는 거야. 그렇죠? 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졌어? 핵심이 뭐야? 그럴 때 제발 차가 벗어 먹었다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러지 말고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이 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 생명이지. 그럼 그게 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람 뭐 특별한 거 있어? 그 조건적 사랑. 그거를 듣고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이제 무엇을 가지게 되었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 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고, 신균이처럼 펄쩍펄쩍 뛰는구나. 네, 그렇게 기쁘구나. 그렇게 감사하구나. 네. 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저기 이명일 씨는 뭐 별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이거였어 이거 이거하고 이거 당할 놈이 없었어. 딱 하면 뭐예요? 한 방에 그냥. 막 한마디로 하면 조폭이었다. 저는 이렇게 이 싸움을 향 소질이 없어. 왜? 어릴 때부터 뭐예요? 몸이 너무 약하니까. 싸움은 진다는 생각밖에 없어. 아시겠죠? 이 해병대 같은 깡다구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참 그래서 아뭐 주위 친척들이 전부 삼구는 착하다. 그 우리 사촌들한테 다들 우리 친척들이 삼구 형 하는 대로 따라해라. 삼구 오빠 하는 대로 따라. 그래서 이 모범 모범생이었어. 그런데 저는 우리 임영우 씨가 참 좋아. 그래서 왜더 좋냐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가끔 가다가 제가 서울에 뭐갈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형편상 할수 없으면 이제 제 기사 그럼 저는 아주 편해요. 누가 와서 뭐 어쩌고 하면 뭐요? 꺼져. 그러면 아주 든든해. 근데 재밌는 거는 차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모범생 그 이상구하고 그 조폭하고 지금 제일 친한 사이가 됐다는 거. 이거는 기적적인 사실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기적적 아니에요? 무슨 인연으로 이사회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아들이 LG 트윈스에 이제 투수입니다. 야구 선수. 아주 많이 알려졌어요. 잘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연승 몇 승을 하느냐? 유현진이가 몇 승까지 갔죠? 15승까지 갔던가? 예? 20승. 국내에서.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는 15승이었지. 근데 이제 올해 시즌에 지금까지 8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현진이의 기록을 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도 시합이 있었는데 어저께 오늘 쉬고 이제 내일 모레 내일 하고 이제 또 기아하고 또 붙어. 그래서 제가 아까 조마조마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아들의 성공도 부릴 수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당연하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도 감동 먹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솔직하고, 허물 없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같은 일로 같이 기쁨을 누리고. 그러죠? 참, 좋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서론이 항상 길어지잖아. 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 때에도 실제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잘 몰랐다 이 말입니다. 교인 아닌 사람들 중에 저 개독교들 그러면서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어.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 댕겨도. 이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진짜 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소속이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참으로 참으로 한심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얘기가 적용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우선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동네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나와. 자, 문둥병자 10명이라. 요 지역은 지금 사마리아와 유대, 예루살렘 땅의 그 경계선에 있어. 자, 이 사마리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붙여. 개야, 개 중에 개야. 그리고 이것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옛날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게 두 나라로 나뉘어버렸어. 분열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북쪽에 사마리아 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고 이제 남쪽에는 유다라는 왕국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완전히 그 아시리아라는 그 아주 흉폭한 이방 나라에 정복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시리아가 막, 그 아시리아 막 싸나운 그 막 남자들 데려다가, 막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혈통이 어떻게 돼버렸어? 아시리아 민족하고 잡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것들은 끝났어. 저것들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보내가지고 아주 벌을 주고 정복해가지고 저것들은 이제 끝난 거야. 근데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이 사마리아였어.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됐다 하면 이거는 참 혈통이 뭐요? 완전히 개 같은 혈통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족속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떻게 다 같은 혈통이었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왜 유대인들이야 자기들이 옛날에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버렸다고 생각? 자, 이제
여기서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가까이 오질 못합니다.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지금 문둥병자들은 이 군중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건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 돌을 던져서 쫓아내게 돼 있어. 그 율법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 예수 선생님! 참,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 사람들이 뭐예요?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않고 다. 저리 가, 이 새끼들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리 밑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이제 뭐 가족들이 뭐 음식을 조금씩 갖다 주면 그거를 연명하고 그리고 살던 진짜 불쌍한 인간들이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친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은 거야. 듣고 저분이 우리를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중풍병자처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버린 인간들이니까. 버리고 벌준 인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버린 인간들을 동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도를 제가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이 장애인들, 불구자들, 그 인도는 어떤 경우에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일부러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꼽치도 만들고 장애인을 일부러 만든대. 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동양시켜서 동. 참. 그러면 이제 인도인들은 그 불쌍한 그에게 돈 안 줘요. 왜 안 주게? 전생에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났으니 동정하면 안 된다. 뭐 유대인 생각하고 똑같았어. 자. 예수님이 자, 이 문둥병자가 한 일은 뭐예요? 멀리 서서 혹시나 운이 좋으면 소문은 들었는데 우리도 낫게 해 주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밖에 없어요.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거늘 예수님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의사와 제사장이 하나였습니다. 그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의사는 뭐를 모르면 의사가 아니다? 생명을 모릅니다.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생명을 그렇죠? 환자들에게 생명을 전해 줄 수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지. 예.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의사라는 직책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한테 가야 돼. 제사장한테 가서 이게 진짜 문둥병이냐 아니냐로 진단을 받아야 돼. 그리고 혹시 문둥병이 낫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낫다는 보증을
그 확인을 제사장한테 가셔야 돼.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이 나았음을 증명함 해가지고 제사장이 사인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제 그거 가지고 동사무소도 가고 그래서 인간 취급을 받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열 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말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뭐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낫다. 낫다. 조건이 있어 없어. 보세요. 성경은 철저히 그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그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그렇죠? 아무런 조건 없이. 네. 너희들 열 명 다 일로 와봐. 누가 날 자격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조건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게 있어 없어? 없다고.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의 암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겠죠? 네. 자꾸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 날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건적 세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직도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조건적 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벗어, 꼭 벗어나야만 나게 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병을 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와 무조건적이네 이거를 깨닫게 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그때부터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치유해, 무조건적으로 치유해 주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무조건적이어도 여러분들 항상 마음 속에 보면 뭐예요? 그래도 무슨 그래도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저 조폭을 왜 낳게 했을까? 그렇잖아요? 네. 이제 뉴스타트 온다고. 야 이제 거기 가면. 이때까지 그렇게 좋아하던 뭐예요? 술. 간암 걸려가지고 6개월도 못 산다는 판정을 받은 놈이 이제 술 못 먹으니까 가기 전에 뭐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뭐에 떨어진 거예요? 조건이 없네. 내 같은 놈도 이미 구원을 뭐예요? 해 주신 거네? 우와! 하면서 술이 끊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원을 받은 결과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철저히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보세요, 여기 봐봐. 춘천의 무신론자가 더 박수를 친다. 이게 바로 교인들은 박수를 안 치는데 이런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왜 교인들은 왜 박수가 잘 안 나와? 교회에서 자꾸 조건적이라고 배웠으니까 이게 화끈하게 그렇구나가 돼지가. 안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무조건이죠. 네, 났어요. 네, 뭐
내가 너를 너희를 낫게 했으니 알아서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제사장에게로 어떻게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어떻게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제사장에 가라 가보라는 말은 나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로 나았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열 명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네. 어? 와, 저 사람 병 잘 고치네. 와, 오늘 대박이네. 근데 이 사람 한 사람만 뭐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뻤을까?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돌아서 아멘은 어떻게? 대박! 그럼 집에 갔어. 뭐 제사장한테 갔겠지. 그렇죠? 가서 이제 뭐 확증서를 받아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갔겠지. 근데 이 사람만, 한 사람만 와서 너무나 감격했어.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서 돌아왔어. 엎드려 살해하니 그 사람은 누구라? 사마리아인이야. 그래서 그랬구나. 뭐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예수는 유대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인 자기는 절대로 치유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거정 나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가망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자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참으로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뭐예요? 어디 갔느냐? 그 아홉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뭐예요? 그 아홉 명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어느 동네에서 문둥병을 고쳤다고 그러더니 사실이네. 네. 우리도 고쳤나요? 사실이구나. 그게 뻥은 아니었구나. 역시 우리는 뭐니까? 유대인이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도 예수님으로서는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예수님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런데 왜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너무 슬퍼서. 아, 얘들은 왜 이렇게 감사를 모를까? 왜 이렇게 뭐를 받았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죠. 조건 없이.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감동하고 놀라고 기쁘지가 않아요. 왜? 뭐 구원을 받아도 다 뭐 때문에 받은 거니까 자기가 잘. 그걸 아마 아홉 명은 그래도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네, 제가 많은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오니 저를 낫게 해주, 그 자기가 기도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낫겠지. 공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자기. 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뭐요? 너를 구원하였다라. 네. 열 명 중에 문둥병은 다 나았는데 실제로 영생을 받아들인 사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아홉 명은 그래도 아마 가족들이 자기들을, 자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전에 많은 걸 갖다 바치고, 우리 아들 문둥병 낫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도 들었고, 조건적으로 낫겠지. 이 사마리아 사람 뭐예요? 나는 사마리아인데, 내가 어떻게 났을까?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네? 그 무조건적 사랑을 철저히 느꼈대. 그렇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마요. 그 실제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은 10명 중에 가장 자격 부족인, 자격이 안 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마리아인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하면, 이스라엘인 문둥병자는 아홉 명이나 됐지만, 오직 영생을 얻은 문둥이는 사마리아인 문둥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과 그 성령의 그 개인적인 관계예요. 내가 언어에 속했기 때문에, 그 속한 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해 드리겠지만,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직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상태로 변질될 것인가를 쫙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변질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변질을 이기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어 없어?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그러나 누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그 포기를 하지 말라고. 아까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말하고, 나는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야.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무리 구원 받았을지라도 뭐예요? 구원 받았을수록 사단은 너를 어떻게 교묘하게 속여서 구원을 포기하도록 꼬실 것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촛대를, 네가 만약 그렇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나를 버리면 촛대를 너희로부터 옮길 것이다. 이건 다 계속 그런 말이죠. 자, 내가 문 밖에서 너희가 나를 쫓아냈다. 그 말은 뭐예요? 교인들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안에서 뭐만 배우고 있어? 조건적 사랑만 배우고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은 쫓아내도 떠나 안 떠나? 안 떠납니다. 쫓겨났어.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옵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이 예수님은 쫓겨난 예수님이야. 본래는 안에 있었어.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 교회라면 다 믿는 사람들이야. 그 교회에 예수가 있었어. 그런데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 조건적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여러분, 유대교회에도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어린 양. 있었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쫓겨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두드렸다니까. 열어달라고. 쫓겨난 예수님은, 에이, 자식들.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고 팽개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문 밖에, 뭐예요? 문 밖에 서서. 서서. 편안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야. 서서. 문 열어줘, 문. 너희들이 안내가 필요해. 내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문 안 열어주면? 너희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이때까지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뭐예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런데 문을 열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캉, 내 캉, 너희들이 내 캉, 먹지를 않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 아시겠죠? 왜, 그거는 뭐예요? 얘기하세요. 뭐예요? 선택이야.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을 인정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있네요. 난 너희들 선택 인정 안 해. 내 시킨 대로 해. 그건 무슨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선택 때문에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면 십자가에서 피 흘릴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오케이. 너희들은 원. 여기는 안 돼. 내가 미리 정했어. 그거 아니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말들이 제가 너무 크게 하면 여러분들도에게 위험해요. 뭐, 제가 위험을 겁내는 거 아닙니다. 아, 때가 되면, 외쳐야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배웠다고 해서 아무나 보고, 네가 하는 얘기는 조건적 사랑이야. 웃기지 마. 그러면 이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아무데나 갖다가 던지는 게 아니야. 받아들일 수 있구나, 이 사람은.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마리아인도, 그렇죠? 사마리아인 중에도 뭐예요? 성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문둥병자야. 그래서, 아, 유대인이 아니라도, 사마리아인일지라도, 건강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문둥병 환자일지라도, 무조건적 사랑을, 이 문둥병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소?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가 났는데 거기에다가 엎친데 뭐요? 덮친 격으로 또 문둥병 환자가 됐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천국에 못 갈 놈은 누구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야. 자기는 가만 있어 없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문둥병이 걸렸을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라고 고민 얼마나 했겠어요? 그때 누가 말했겠어요?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다 버리겠냐?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너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그거를 거부할 수도 있고, 뭐예요?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어. 그래서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이제 성령이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 성령이야. 나는 너 같은 사마리아인, 네가 문둥병자일지라도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낫게 하고 싶고 뭐요? 구원하고 싶어. 그러면 성령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렇죠? 그 우리 조상들이 가르친다면 그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나도 희망이 있잖아. 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해. 그때 하나님이 쫙 성령을 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붙잡을 것을 붙잡은 것도 아니다. 내가 내 정도만 되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뭐요?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나도 아직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간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면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달려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야, 나는 이제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어. 내 생각은 이제는 뭐 언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 라는 상태까지 자기는 아직도 간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서 뭐라 그래? 응? 나의 면류관은 하늘에 있고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노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사단의 목표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힘껏 뉴스타트를 잘했다 싶었는데 안 나. 그리고 결국 뭐예요? 숨지게 됐어. 그 순간에 사단은 뭐라 그럴까요? 무조건적이라고? 아니지? 그때 속으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 이제 그 순간이 되면 사단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오늘 죽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도 이미 영생을 보장하셨어. 오늘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꼭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예요? 진짜 평안할 것 같습니다. 죽으려면 죽어봐. 죽지 뭐. 그러나 하늘 천국에서 영생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건드려봐야 네, 재미있어 없어? 네, 재미있어.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건드릴 겁니다. 아주 그냥 끝까지. 성경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그 믿음을 지키고, 자, 얘들아, 천국에서 보자. 나는 영생을 얻었어. 천국에서 보자. 할 때, 성령께서 뭐예요?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환해져요. 그러면,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이, 할머니 얼굴 봐.
저렇게 변할 수가 없어. 아, 저걸 저렇게 믿고 돌아가신다면, 그 뭐, 낫고 안 낫고는 별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가족들이 여러분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도록 그런 위대한 유산을, 영적 유산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너무나 큰 절망 속에서, 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나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가능하다. 아,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아,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느 동네에서 나 같은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다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있어.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사마리아 문둥병자 같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